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읽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율법 법규를 지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솔로몬의 관점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인데요. 바로 그들의 관점에서 오늘은 두 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는 솔로몬의 관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3년 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자,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이미 그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기근이 왔을 때, 메뚜기나 황충이 왔을 때, 질병이나 전염병이 왔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치유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지금 솔로몬에게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몇년 전에 한 것이죠? 13년 전에 한 겁니다. 13년 전에 솔로몬이 한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지금 응답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잘 부르는 CCM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부르짖는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그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최절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응답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역대기를 처음 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떤 의미로 들려졌을까요? 아마 희망의 말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14절이 그러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졌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다 파괴되어져 있고 훼파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라는 그러한 패배감,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래,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패배감과 절망과 좌절감 뿐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너희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발 딛고 있는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주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때 주어진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그 순간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전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잡습니다. 다시 힘을 낼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우리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답답함,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말씀상 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에 주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큰 복이 되는 한 해로 인도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국 시카고 사역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를 준비 중인 싱크와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 선교부에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주옵소서.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 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